저 주원인데요. 네? 네, 애기 한번 부리고 들어오세요. 아하, 들어오세요. 예. BGM이 아우 상큼해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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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와, 주원씨 네. 앉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 앞에 지금 해바라기랑 꿀벌이 붙여져 있어요. 아, 보이나요? 미쳐.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못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인사를 앞에서 하긴 했지만 우리 네. 주원 씨 네. 인이어 좀 차고 편하게 네. 시간 가지면서 준비되시면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아우 여기 좋네요. 좋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잠깐만. 오케이. 꼈어요? 네, 꼈어요.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호! 허니 허니 허니. 우리 심야에 놀러 온 첫 번째 네. 우리 멤버예요. 맞아요. 몬스타엑스 그러니까. 첫 번째 멤버. 그러니까 빨리 부르지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참 이게 한 달이 네. 지났는데 네. 야 역시 우리 멤버들답게 누가 먼저 나가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죠. 네. 사실 뭐 그래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네. 우리끼리 하고 네. 낯선 분이랑 가끔씩 이제 그 모셔가지고 게스트하고 그게 네. 제일 그게 더 재밌어요. 그치만 네. 뭡니까 우리 주원 씨는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죠. 우리 허니 아닙니까. 네. 소감이 네. 어떠세요 오시니까. 아이 뭐 예, 좋죠. 그 저번에 저 그것도 봤어요. 뭐야, 그 저기 빅톤의 그 랩하시는 분, 네 한세님, 네 한세님, 한세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창균이가 아, 우리 주원 형 아기 꿀떡이다, 네. 애기 꿀떡이다 이런 거 네네. 그것도 보고 아, 그분도 네. 되게 주원 씨랑 비슷하게 네. 이미지가 되게 세잖아요. 네. 근데 되게 샤이가이에요. 샤이 스윗 리를 키티예요. 그게. 진짜로. 스윗 리를 키티. 진짜 그래요. 사실 네. 그 스윗은 전데 아무튼 키티이세요. 네. 이런 바이브로 진행하세요 원래? 아니 네. 좀 지금 살짝 업이에요. 아, 이에 그래요?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게스트 맞춤식. 사실 우리가 네. 오늘 게스트의 그 약간 성향에 따라 맞춰서 진행하는데 네, 네, 네. 활발하신 분이면 활발하게 하고 네. 약간 그 아이시다. 아이신 분이 오면은 네.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살짝 맞춰서 낮춰서 해드립니다. 아 저는 뭐 워낙 하이비니까. 아, Let's go. 오늘 뭐가 제일 기대되십니까? 오늘요? 글쎄요. IM의 애교. 오. 한번 한번 여기 와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금방. 진짜 미치게 한다. 진짜 창균아. 자 네. 평소에 가끔씩 봐서 아시겠지만 네. 심야 아이돌의 첫 번째 시그니처가 뭔지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아 몰라요? 알려주세요. 나가세요. 예. 나 방금 왔는데 나가는 거 어떻게? 예. 시그니처 코너가 있는데 뭡습니까? 그 이제 자신의 짐을 갖다 놓으면 제가 꺼내면 자기 거 다음 내꺼 짐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꺼 짐. 내꺼 짐. 내꺼 짐. 열심히 짐이니까 짐. 내꺼 짐. 짐. 그 우리 헬스하는 짐 말고 그 짐 할 때 짐. 어 내꺼 짐. 야야야. 미리 챙겨주신 우리 주원 씨의. 아니 제 짐이 있는데 네, 아니 여기 나우 여기 지금 심야 아이돌에서 제 막 카드도 이렇게 해주시고 에이, 빵빵하잖아요. 네이버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잖아요. 어, 기가 막혀요. 아니 네네. 그리고 우리 IM이랑 기현이 형이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와. 저희 메이크업 했잖아요. 어, 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보면서 감탄했잖아요. 아 이거 참 생활 기수가 생활 때가 막 기현 씨 오늘 또 파괴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파괴하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명불허전입니다. 아, 정말. 네네. 자 짐이 네, 내 구성이 좋은 것 같아. 하나 있어요. 이거 리얼이다 이거. 이거 리얼이다. 야 이거 냄새 맡아봐. 아이고. 내꺼 짐. 허니라서 이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지금 밴드를 꺼냈는데 저 꿀벌이 네. 모이니까 거기 네.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꿀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 꿀냄새. 네. 약간 스피아멘트 냄새가 나는데. 스피아멘트가 뭐예요? 그 후라보노요. 아 후라보노 껌 후라보노 껌 냄새 나요. 자일리톨 같은. 아니 자일리톨 아니에요. 맡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아 이걸 왜 맡고 있죠 제가? 그걸 왜 맡아요? 후라보노 냄새나요. 후라보노. 아 이거 네. 빠셨나요? 안 빨았나요? 전 매일 빨죠. 아 후라보노 냄새나 후라보노. 왜 갖고 왔어요? 그 내 거 짐 이거 짐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거 언제 쓰시는 거예요? 이 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거는 제가 우리 지금 IM 씨도 네. 얘기하셨다시피 이건 찐이다. 아, 이거 찐이지. 네. 자주 쓰죠. 예, 네, 제가 뭐 안무할 때나. 아, 이거 못 보던 브랜드인데. 예, 네. 그거요? 그 여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여기.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네, 룰루레몬. 아니, 제가 이제 스파오. 나. 아, 스파오를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룰루레몬인데, 네. 제가 룰루레몬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기. 네. 브랜드 있어요. 네, 룰루레몬. 네. 룰루레몬. 스파 먼저 얘기하는 것 봐. 당연하지. 얘기해야지. 스파오는 당연해요.
스팸은 최고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날베베가 찾아오셨어요. 네. 여튼 그래서 저는 뭐 숙소에서도 차고 네. 네 항상 많이 차죠. 그러니까 거의 몸같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룰루레몬 주가 괜찮더라고요. 혹시 이것만 갖고 오셨나요? 네. 아 오케이. 네. 뭐 주원이 지금 다 풀어봤네요. 뭐 아 뭐 더 있어야 돼요? 짐이 났습니다. 이제 코너도 끝났고요. 네. 게스트 모시는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럼 저 가요? 아,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룸 서비스 왔습니다. 룸 서비스 왔대요. 룸 서비스 왔어요? 네. 룸 서비스가 왔는데 오늘 10월 6일 무슨 날입니까? 스파게티 안 시켰는데. 어? 오늘 네?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제 생일. 생일. 생일이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나와서 준비해 드립니다. 야야야. 야야야야야. 아하. 모든 걸 주원 씨한테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케이크도 보면 놀랄 겁니다. 아주 그냥. 네. 우리 아기 꿀떡을 위해서. 네. 꼬깔콘 모자도 씌우고 케이크 오픈식이 있겠습니다. 아 뭘 또 이런 걸 준비했어. 아, 아 우리 첫 번째 멤버잖아요. 미치겠네요. 와우! 우와! 이게 뭐야? 맞춤식 맞춤식! 우와! 해피 벌떼가 와요. 벌떼 해피 벌떼! 아이 벌떼! 벌떼! 당신의 아 뭐? 이게 뭐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벌침 디테일 있어. 이거 주원 씨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가 네. 한 며칠 전에 네. 기현이 형이랑 같이 케이크를 네. 그렸어요. 아. 그래서 그린 다음에 네. 우리 나우 분들이 그걸 수제로 이거를 맡기신 겁니다. 아 진짜? 아, 직접 하신 건가요? 와. 야. 감사합니다. 진짜 저 복 받은 사람이네요. 그럼요. 우리 나오가 이렇습니다. 와 진짜 이게 뭐냐? 왜? 초입니다. 그 뭐라죠? 그 더듬이. 더듬이. 저희가 많은 초는 안 준비했어요. 일부러. 그 티내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혹여나. 정면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니 자 이제 정면 보여주실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렇게 얼굴 있고 아 좋습니다. 진짜 디테일한 게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게 여기 뒤에 맞습니다. 여기 디테일이 있죠. 침 이게 너무 귀여워. 그 위에 허니도 보여주세요. 난 얘 이것만 빼놓고 난 다 먹을 거야. 주현 씨 우리 이제 불을 네. 한번 네. 짚어볼까요? 불을요? 불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그 칼 안에 칼 위에 그 거시기겠어?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저런 케이크 처음 봐요. 아 불 없대요. 불 없대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아니 하면 물 쏟아진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스프링 쿨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야 아 기술이 또 네 스프링 쿨러가 아쉽지만 초는 다음에 붙여보는 걸로. 오케이 어떻게 마음 드십니까? 네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상상으로 불이 있다고 하고 불었다고 하고 소원을 한번 빌어볼래요? 아 소원 네 오케이 고요한 시간 네 네 뭐라고 미쳤어요? 예? 네? 뭐라고 미쳤어요?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방송이니까 우리 몬스타엑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원래 이 시간쯤이면 네. 저희 또 코너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우리 IMC가 또 뭐 하나 준비했대요. 제가 준비했나요? 네. 자, 아 창균아 뭘 또 준비했어? 자 오늘 제가 진짜 많이 준비를 이제 나우에서 해주셨는데 키워드 네. 대신에 오늘 아니 이걸... 그거 말고요. 뭐요? 있잖아요 하나 주원씨 드릴 거. 예? 저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하 참 뭐예요? 이 친구 이것도 까먹었네 이거. BGM Let's get it. 뭐야? BGM 있어요? 아무거나. 뭐야? 스윗한 걸로 아무거나. 뭐 준비했어요? 딴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내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지. 진짜 미치게 하네. 아니. 와! 겉에 그 글 써 있어요. Oh, happy birthday honey from Midnight Idol. Midnight Idol. Never now. 예. 꽃의 색깔도 주원 씨가 좋아하는 노란색 시그니처인 아래요. 벌꿀에 맞춰서 요리요. 맞췄습니다. 귀엽디.
왜요? 아니 창기 씨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저도 집중 못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네. 네. 비슷하시네요. 아, 아,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익숙하고. 아 창기 씨 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 뭐라고 나... 한지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일부러 주원 씨의 시그니처인 노란색에 맞춰서 아무리요. 예. 이열이 집중 정말 안 하네요. 자 돌잡이 대신에 네. 저희가 벌잡이를 할 건데 벌잡이 턱 주원 씨가 죽골이니까 네. 주원이 형을 위해서 특별히 네. 꿀단지를 마련했습니다. 어허. 자 저희가 기술을 쓰면 네. 화면 위로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닐 거예요. 네. 주원 씨가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하면 네. 그 랜덤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아 그거 하나씩 해내면서 네. 이 꿀단지를 다 채우는 거예요. 어 예. 예. 자 꿀단지를 다 채우면 당연히 선물이 있고요. 네. 그 선물은 주원 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원 씨도 받고 네. 주원 씨와 함께 해준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해준 분들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사연자분들 아~ 팬분들 먼베베분들 아, 권한을 드립니다. 그 어, 선물 줄 수 있는 거 알죠? 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가봅시다. 네 예 가요? 좋아요. 이거 빼고 와요? 마음대로 아니,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아니지 않아요? 그거 지금 아니에요? 네 아. 그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 계시는데 자 그럼 기술 들어갑니다. 자 허니 1, 허니 2, 허니 3 열쇠들이 날아다니죠. 손으로 안 잡고 얘기해도 돼요. 아 이게 잡는 거 아니야? 네네네 아. 얘기하세요 얘기. 많은 분들이 잡으려고 하시는데 아, 그 잡는 건 줄 알았네요. 네 아니에요. 아 네네 한번 골라볼래요? 허니 3 허니 3 노래방 아. 이용해서 꿀단지 채우기 아. 우리 주원 씨는 네. 나와 함께하면 한국 레전드를 찍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아직도 그 블랙맘바로 훈련국에 아직도 봐요. 아 그게 벌써 한 140만회 정도 네. 됐던데요? 한 진짜 한 3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네. 140만이면 우리 치킨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나는 너 진짜 신기해. 야, 노래방 리모컨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노래방 때마다 레전드를 찍긴 하죠. 네, 신나게 놀면 놀수록 즐기면 즐길수록 꿀단지가 많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놀아볼까요? 부르고 싶은 노래 아, 굉장히 기현씨 네. 그 대본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네요. 그럼요. 아, 오케이. 네. 아, 원래는 안 그러는데 예. 오늘 주원씨 나오셨으니까 예. 얘기하다 보면 제가 산으로 갈까봐 아, 네. 어느 정도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둘이 산으로 가면 나만 혼자 이제 그러니까. 도담도담하고 아,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그럴까봐 어. 네. 어떤 노래 부르시고 싶어요? 저요? 뭐 네. 할까요? 뭐 제가 그때 저번에 가보자고 해서는 블랙맘바 했잖아요. 네. 오늘은 뭐 하지?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시고 하고 싶... 그거 해요. 뭐요? 그 넥스트 레벨? 아니요 에스파 분들 네. 그 Forever. 아 그것도 괜찮고 넥스트 레벨도 괜찮고 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든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네, 하세요. 네. 광야 가야죠. 또 광야를 또 가요? 네. 저 광야 언제 가요 도대체? 광야 좀 보내줘봐요. 그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네네. 하고 싶으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러면 넥스트 레벨 해볼까요? Next level. 그 옆에 I'm 마이크가 있습니다. Next level.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돼? 네, 저기 기기 있어요. 아니면 멤버들이 뭐 듣고 싶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저는요. 네. 뭐 신나는 것도 좋고. 네. 오랜만에 주원 씨의 주발 있잖아요. 주발. 주발? 네. 주원 발라드. 아 뭔가 표현이 좀 그렇다. 주발. 아 주발 왜요? 주발. 뭐 축구할 때 주발 이런 거 좀. 주발. 주발. 나 주발 뭐야? 나 오른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발도 좋고 뭐 주락도 좋고. 아 주락. 어 주락도 좋고 주힙도 좋아요. 아 주식. 주힙 힙. 아 주힙. 아 주힙. 아. 글쎄요 뭐 있지? 나 진짜 많은데. 주트 주트. 어? 주트? 아. 아, 주트 나쁘지 않지. 주트 나쁘지 않지. 네. 잠깐만, 내가 빨리 골라 이게 지금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될 것 같아. 예. 지금 창균이가 약간 살짝 압박감이 있게 지금 약간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형 빨리 좀 해. 눈으로 좀 진행 안 하면 또 산으로 가기 때문에. 예. 예. 아 호스트 분들도 하고 싶은 거 하라는데요. 아 일단 분위기를 먼저 끊어주세요. 생일 주인공. 아 또 그러면은 블랙맘바 했으니까. 네. 넥스트 레벨 할게요. 네. 네. 저 준비되어 있는 백보컬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기현이 형이 사실 다 살려준 거예요. 아 이게 가수별로 해야 되는구나. 아마. 아 근데 다 올라와 있겠지? 있겠죠? 에듀윌 최다 합격 송도 나오네요. 3곡 합격은 에듀윌. 어 뭐야? 영어로 쳐야 되나요? 에스파요? 네. 에스파 A E S P A인가요? A E. 아 그러네요. Next level. Level. Let's get. 가볼까요?
Let's get it. 정말로 넥스트레벨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진짜 처음 봐. 모니터 모니터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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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어 제 목소리 제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잘 안 들리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험에 맞서서 지게라 지게라 지게라. 아 백포컬 뭐예요? 상상도 못한 블랙아웃. 유혹은 깊고 진해. 두하 두하 너무 높아요.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태태태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거스모에 닿을 때까지 next level. 지그라 지그라 지그라. 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호!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선포. 은호의 덕과 빛이 나 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nee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다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Oh, a beat drop and I this I call it.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광야에 걷 탐내지 마라. 이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터가 불안해져가는 싫어. 널 파괴하고 말 거야. We want it. Come on, show me the way. 코스모. Yeah, yeah. 블랙 마마가 만들어낸 환각 캐스. 에스파 아이를 분리시켜놓기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남의 술에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넥스 레벨 포스를 열어봐. 이거 real world 깨어났어. We are guests of in the what's the name. 블랙 마마. 자 다시 hey come on.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거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에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아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허니 씨 멈출 수 없잖아요. 한국 더 가야죠 바로. 아 가야지. 뭐 갈까요? 뭐 할까요? 더 신나는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체리 필터 막 이런 거 할까요? 아 야 속이 시원하다. 아 좋아요. 저 혹시 이 마이크 볼륨 좀 많이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들려가지고. 어 속 시원해. 네 좋아요 좋아요. 창현씨 같이 동참해야죠.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 이제 간 좀 봤어요. 지금 허니요? 네네. 허니 지금 생일인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너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나 지금 형들 춤추고 난리 났는데 지금. 저 진짜로 죄송한데 탈주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 탈주해요? IMC 왜 탈주하죠? 너 못 나가. 좀 안 돼. 힘들다. 너 안 돼. Let's go. 나 아무거나 다 좋아요. 뭐 형 뭐 할까? 아무거나 그냥 다 갑시다. 느낌 오는 거 느낌 오는 거 느낌 오는 거? 그거 하자 형. 뭐? 기현 형이 불렀던 거. 어떤 거? A little bit of love. 아 그거 있어요? 아 그거 영어로 쳐야 되잖아. 그게 있을라나 근데? 아니면 뭐 발라드. 발라드? 어. 그냥 오리날다 이런 거 가죠? 오리날 그래. 날아올라. 이거 맞나? 맞아. 가자. It's the part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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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니야. 어. 기타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지. 온다. 자, 슬슬 온다. 야, 창경아 빨리 해.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내게를 흔들었죠. 허리를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어서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놀자고.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엄마도 날 수 없다 오늘도 혼이 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 잠깐만, 저 꽃이 부러졌는데요. 꽃이 부러졌어요. 아, 아우 사랑해요, 나오고 여러분들. 진짜로 아우 스트레스 풀려. 진짜로 모든 분들이 다 신나셨을 것 같은데 꿀단지가 이제 얼마만큼 찼을까요? 아, 창균 씨 이거 노래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네. 토킹을 나누고 그 다음에 꿀단지로 넘어가야지. 네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생일 진짜 많이 축하드려요. 아 정말 보시는 분들. 네. 아,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사실 기현 형이랑 좀 시끄럽게 한 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생일이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죠. 네. 창현 씨는 부르신 노래 있어요? 저는
진짜로 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날라 했으니까 너는 아니. 낭만 고양이 이 코너 넘어가 진짜로 제발. 아, 부탁할게. 지금 이 분위기를 진짜로 버티기 힘든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거 토스 받고 내가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나 진짜 탈주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한 절 그러니까 아 아니. 1절만 불러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진짜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아 진짜 괜찮아. 원래 저 토할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신 분들이 왔다 가잖아요. 네. 끝나고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제 생일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제가 좀 부탁하는 거를 막 그 다음 코너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코너는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코너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을 조금 한 다음에 거의 뭐 창과 방패네. 싸우시지 마시고. 네. 아니 저는 싸우는 건 아니고 권유를 하는 거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아, 진짜 신나는 분위기 가지고 갑니다. 전 충격 먹어서 주원이 중간이. 이거 하면서 갑자기 고릴라가 비유로 약간 광기가 네. 나왔어요. 맞아요. 네. 원래 약간 이런 건 광기로 가져야지. 원래는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네. 아, 저 못해요. 안 돼. 그냥 해야 돼. 야 너무 좋네. 나 이거 약간 이런 바이브를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거 손님들한테 맞춰서 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날뛴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 그거 이제 저희가 격주로 한 번씩 방송하잖아요. 그때 네. 한 혼자서 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럴까? 네. 어때요? IMC 이들 사이에서 지금 혼자 아인데 어때요? 아, 네. 아 뭐 괜찮았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아 괜찮다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게스트 알았어, 알았어. 네. 아, 나 진짜 노래 하나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 너무 힘들어. 마음 심적으로. 창현이 ASAP 잘하잖아요. 아니, 어떤 거? ASAP. ASAP! ASAP 잘하잖아요. 자자자자. 아 스탠시 분들 아 파이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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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요 우리? 오케이. 알았어. 아 꿀단지 찬 거 봐야 돼요. 진짜 꿀단지 찬 거 봐야 돼요. 꿀단지. 힘들어. 얼마 찼어요? 아 꿀이 떨어져서? 꿀이 떨어져서? 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얼마만 찼을까? 뭐 조금 뭐 한 3분의 1 정도 찬 거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조금 차면 노래를 몇 개를 더 불러야 돼? 그 다음 코너가 이제 노래가 아니라 다른 코너들이 있어서 아, 네. 이제. 네. 제가 다른 코너를 해볼 거예요. 네. 네. 어 너무 좋아. 나는 여기 나우의 그 음향. 음향을 전 참 좋아해요.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럼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럼요. 예. 예. 자 여기에 네. 어 이제 어 아니네요. 키워드를 봐야 되네. 자 키워드 봐주세요. 아까 honey 3했죠. 네. honey 1, 2가 나와 있습니다. 네. honey 2. honey 2. hot 2. 자 hot 2 뭐예요? 아, 꿀단지에 꿀을 받아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에 꿀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작은 꿀단지가 있는데 네. 이 꿀단지에 진짜로 위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리얼로. 그럼 IMC가 그럼 시범을 보여주면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 명당 기회는 한 번씩이 있고요. 네. 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이쪽 가서 아유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 네. 아 전 보는 것만으로 시원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아니 아까 여기서 보는데 약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앉아있는데 충격 먹었어. 왜 충격을 받아? 약간 광기가 보였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야죠. 자 꿀게임 한번 가보죠. 이쪽인가요 카메라? 아 이쪽이네요. 아 이쪽 저쪽 저기 카메라 있어요. 자 어떻게 가볼까요? 네. 네. Ready A start. 꿀 받아요 받으세요. 아니 받 화면 반전이에요. 화면 좌우 반전이에요. 어, 좌우 반전. 자, 네? 어? 자, 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 진짜 받아지네, 받으면. 지금 거의 뭐, 한 3개 채운 것 같은데? 아, 잘 좀 해보세요, IMC. 좌우 반전! 아이고, 저 아까운 꿀들이. 아, 피니쉬. 몇 개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셌어야 됐나?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조금 받은 것 같거든요. 조금밖에 못 받았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따 노래 또 해야겠다. 아우 신나. 아 주원 씨 근데 진짜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IMC 뭐 우울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제 생일인데. 진짜 행복한데 네. 그 바이브를 못 따라주는 게 조금 답답하네요. 아 오케이. 준비됐어요, 기현 씨? 예, 오늘 히비리 히비리 합인데. 오케이, let's go. 기현 형이 저런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뭐 적중하고. 굉장히 웃겨요. 지금 골반 빠져 있고.
지금 약간 캐틀벨 들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것 같거든요. 받으세요, 꿀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쉽지가 않아. 제가 봤을 때 저 한 네 개 다섯 개 받은 것 같은데요? 아, 못 받았다니요. 에이. 아예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씨 꿀벌이잖아요. 한 보여주셔야죠. 이게 쉬워 보여요.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쉬워 보일 텐데 여러분 이게 좌우 반전이라. 네. 한 손으로. 에이. 또 무리하네 또 저. 또 무리한다.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하니. 야, 벌써부터 반응 속도 뭐야? 자. 오, 자, 좋아, 좋아. 하나 받았어요. 하나. 자, 둘. 자, 아직 둘. 오, 좋아, 셋. 좋아. 언젠가 떨어질 거야. 어, 네 개. 좋아. 다섯 개. 아니, 좀 움직여 보세요, 형님. 여섯 개. 몸을 움직여라. 일곱 개. 아, 허니가 운이 좋네. 허니가 운이 좋아요. 운도 실력이죠. 예. 네. 허니가 원래 이런 순발력이. 주원 씨가 일곱 개를 받았대요. 진짜요? 네. 저희 중에서 하셨네요.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 DJ들 잘 못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춤형 라디오이기 때문에. 아, 게스트분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희 씨 한번 더 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은데. 아, 넘어가요? 네네네. 아,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꿀을 받아봤는데 네. 네. 이쯤이면 뭐 다 찼을 것 같네요. 이쯤이면 이제 노래 하나요? 어, 꿀 단지 한번 볼까요? 3분의 2 정도가 찼다고 합니다. 네. 아,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3분 3 돼서 1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오늘 이거 심야에도 끝나요 혹시? 아닙니다. 아, 뭐 노래방 더 하고 가셔도 돼요. 네, 하고 싶은 네. 대로 하고. 아, 하루 종일 하자 오늘. 좋지. 제가 뒤에 일정이 아니, 생방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네. 아유, 생방. 바쁘네. 네, 제가 진짜 일정이 있어서. 저희 알잖아요, 사실 여기 네. 지각할 뻔했어요. 앞에 스케줄 꽉 차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같이 하고 왔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여튼. 중요한 스케줄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지금 허니 원 남지 않았네요. 허니 원. 허니 원. 베스킨 라빈스 허니 원. 원 허니. 몬베베와 함께 꿀단지를 채우세요. 아. 아, 자 이번에는 몬베베 분들과 함께 꿀단지를 채워야 되는데 네. 주원 씨가 오늘 심야 아이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허니 씨가 이제 거기 딱 들으면서 아 감동 받은 만큼 꿀단지가 채워집니다. 아, 오케이. 만약 중간에 눈물을 흘린다? 그럼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꿀단지. 어, 진짜? 네. 눈물 꿀단지가 되는 거죠. 주원 씨 연기 잘하시죠? 아 연기 아 연기라고 하면 안 되겠고. 연기 아니죠. 그렇죠. 진짜 어, 감동을 리얼이죠. 받아서. 주원 씨 배우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 주원 씨 배우예요? 저 배우예요? 네. 아,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아, 저 배우죠. 예. 자, 하이, 그러죠. 너도. 자, 주원 씨가 한번 사연 읽어볼까요? 아, 뿌이. 네. 자, 뿌이 님입니다. 뿌이. 지난 주말에 주원이 오빠의 생일 카페에 갔어요. 혼자 지방에서 올라온 외톨이 베베였어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천사 같은 분이 저도 혼자인데 여기 같이 앉으실래요? 해주셔서 합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방 사람인 걸 안 언니는 몬스타엑스와 관련된 다양한 곳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셨어요. 네이버 나우가 있는 곳도 가봤어요. 오빠들 일하는 곳에 가보다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주원이 오빠 생일 덕분에 좋은 언니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주원이 오빠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몬스타엑스 오빠들 덕에 저는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 몬베베도 오빠들의 하루에 소소하게나마 즐거우실 수 있게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몬스타엑스. 아유 좋습니다. 에 정말 저는 근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몬베베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뭐 제 생일을 기념해서 네. 뭐 이렇게 이벤트도 여시고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몰랐던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제 몬베베가 새로 네. 몬베베가 되고 이런 사연처럼 어 서로 알게 되고 어 뭔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또 우리 몬스타엑스로 인해서 만나지게 된다는 자체가 참 너무 감동적인 것 같다. 그 제가 이틀 전에 생일 카페 하니까 하나 생각났는데 저희 대학교 동기가 네. 동생인데 네.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냥 카톡 이렇게 와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주원 씨 사진이랑 막 벽에 붙어 있는 막 이런 거를 보내는 거예요. 몬베베신 거예요? 근데 어 얘 몬베베야 이러고 딱 봤는데 네. 보니까 자기가 자주 가는 샐러드 어. 카페가 있었는데 어. 오늘 딱 갔는데 갑자기 온통 주원 씨 사진밖에 없더래요.
샐러드예요? 네, 샐러드 카페에서. 아, 샐러드 카페 벽에 막 아, 진짜? 다 주원 씨 거 붙어 있고, 막 커플도 주원 씨 이렇게 돼 있고. 네. 야. 샐러드는 안 팔아서 못 먹긴 했는데, 네. 갑자기 그날 이제 안 팔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 주원 씨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어, 갑자기? 네. 어, 그분. 난 모르는 분인데 네, 모르시는 그래도 분인데. 어. 아, 너무 감사하죠. 네, 좋은 일은 나누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10월 6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가 봐요 님입니다. 아, 잘 안 해. 주원 오빠와 함께 생일을 맞이하는 21살 문베베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입덕한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라서 너무 설레고 들떠 있어요. 어. 사실 생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 수업도 꽉 차 있어서 속상했는데 친구들이 생일 축하도 끝내주게 해줬고 네? 저녁에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도 먹을 계획이고 네. 또 심돌에 주원 오빠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꽤나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어, 주원 오빠와 생일이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주원 오빠 생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저 옆에 지금 네. 민증 인증샷도 보내셨어요. 이거 루피인가요? 루피? 네, 뽀로로의 루피인 것 같아요. 그, 네. 성함도 그냥 보내셨네요. 네, 네. 편안할 안씨 네. 안유진님이시고 011006 10월 6일 주원 씨랑 생일 똑같네요. 네. 아, 주원 씨가 이거 사연 읽고 했는데 난 무슨 랩하는 줄 알아. 음흠. 예. 야. 사연 호응을 되게 잘해 주더라고요. 그런 디테일 네. 좋았어. 생일 우리 유진 씨 생일 축하해요 한 마디 좀. 같은 생일이니까. 뭐 있니, 유진이. 10월 6일에 태어났는데 무슨 말을 뭐 더 할까? 그냥 그 날에 태어나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나랑 같은 생일이어서 어 나도 덩달아 뭔가 어 뭐랄까 이렇게 뭐라 할까? 내가 멈췄어요? 그냥 사랑해. 주원 씨. 그러면 네. 이분도 주원 씨랑 같은 생일이니까 네. 한번 생일 선물을 보내 주시는 건 어때요? 생일 선물이요? 네네. 너무 좋죠. 아, 저는 이거 말고 생일 선물 다른 걸 보내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요? I am이 응. 뭔가 이렇게 네. 생일 선물로 노래를 네네. 유진 진짜 집요하다. 유진 씨에게 진짜 집요하다. 진짜 저 그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 한번 불러줘요. 생일 축하해 이런 거 한번 불러줘요. 아니면 생일 축하합니다를 좀 감미롭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주원이 주원이 얼굴 너무 좋아졌어. 느려. 아 너무 빨라. 그 좀만 느리게 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따다다단.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따다다단. 사랑하는 아. 유진이. 따다다단. 생일 축하합니다. 따다다단. 이게 굉장히 기쁜 마음을 축하를 하고 있는데 뭔가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 없어요. 아닌가요? 아니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걱정돼. 아, 이거는 그 쇼미더머니.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요마 엔젤. 중간에 원래 뭐가 아, 맞아 되는데. 맞아. 네, 1년 전 몬베베가 된 이후로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생일을 알아보던 중 주원 오빠와 제가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 원래는 제 생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생일에는 기분이 울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멤버와 생일이 같다는 걸 알고 난 후 제 생일을 너무 기다리게 되었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딱 10월 6일 오늘 심야의 노래 주원 오빠가 나온다고 해서 오빠 생일을 축하할 겸 제 생일 축하 받고 싶었어요. 아. 제 이름은 윤미랍니다. 주원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해요. 제게 좋은 영향을 많이 안겨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를 몬베베로 인도해준 친구가 사라인데요. 네. 사라야 항상 고맙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와. 사라의 수능 대박을 기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이야 좋다. 참 우리 사라라는 좋은 친구가 또 네. 우리 유미 친구를 또 몬베베로 인도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렇게 유미한테 인도 어, 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그렇죠. 여기 인도해야죠. 네. 네. 이쪽 보고 우리 네. 유미님한테 생축스. 아 원래는 생일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자기 생일을. 어,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사실 전에도 제가 뭐 노래 부르면서 막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나 건강하다라는 거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몬베베 여러분들한테. 예, 네. 그러니까 윤미도 어. 어 이렇게 우리 노래 부르면서 좀 건강해지고 어 뭐 지금 뭐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이런 거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하라는 활기차게 네, 활기차게 에너지 있게 건강하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저랑 그래요? 같은 또 생일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함께합니다. 늘 좋습니다. 전 씨가 다음 걸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Oh yeah. Oh, honey better chip이네요. honey better chip. Honey better chip. 자, 주원이 생일을 맞아 몸베베들께서 카페를 열어주셔서 다녀왔어요. 네. 골프로서 누구보다 진심이라 잘생긴 주원이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 다녔답니다. 아 진짜구나. 모르겠고 잘생겼어요. 진짜 대박이네. 저 어때요? 많은 몸베베들이 티셔츠 너무 멋있고 최고라고 칭찬해줬어요. 전 사랑 앞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찐베베다 찐베. 우리 주원이 28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바쁜 스케줄인데도 항상 몸베베를 위해서 소통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최고 아티스트 이주원 사랑해. 와! 그 티셔츠 갖고 와. 아, 허니 씨도 입으려고요? 네. 좋은데요? 같이 입어. 허니 뭐 나중에 뭐 저 출근길이나 이럴 때 한번 입고 가셔야죠. 아, 그럼요. 저는 뭐 제 얼굴 그려진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네, 전 저를 사랑하는데 좋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허니베터칩님을 더 사랑합니다. 야, 이 티셔츠에 모르겠고 잘생겼어요가 진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제일 잘생겼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잘생기고 뭘 랩 아 뭐야 랩 잘하고 춤 잘 추 이거는. 저는 이미 잘생겼기 때문에 노래 잘한단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다음 게 뭐라고요? 예, 주원 사랑단님입니다. 네, 네. 주원데이와 사이키 1주년. 와, 사이키 1주년 됐어요 지금? 네 맞아요. 와우. 사이키 1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케이크를 자랑합니다. 주원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했을 10월 6일을 365일 중에 가장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빠를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사랑하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생일 축하해요. 나의 용기이자 동기 나의 별 World Award Best Young Artist 리주환. 잘하네요. 약간 마마 분위기로. 좋네요. 예. 아 근데 나의 용기라는 말이 참 기분 좋네요. 나의 용기다. 네. 나의 용기이자 동기. 너가 나를 용기 나게 해줘, 힘나게 해줘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저는 주원 사랑단님의 스티커들로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만들다가 거북목이 될 뻔했지만 주원이가 너무 귀여워서.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그리고 창규 씨, 네, 완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이게 나오네. 그리고 완전 뽀대 킹크 핫바디 했음가요. 와 이주원, 많이 사랑하고 네? 본섹스 해줘서 고마워. 네.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반짝이는 날들 함께하길.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 뽀대 킹크 핫바디 핸섬가 이주원이죠.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들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야 근데 우리 뽀대란 말 이게 약간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연륜이 있으시네요. 예. 뽀대는 사실 조금 진한 저희랑 거죠. 같은 아마 그 동년배 세대시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반짝이는 날이 함께하길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패기로운 취미생활. 네, 패기로운 취미생활님 정말 감사하고 모르겠어. 나는 뽀데킹과 핫바디 핸섬가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단어 선택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네. 아 이제 일단 준비된 사연은 다 끝났는데 바로 꿀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허니 씨가 감동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야. 넘쳐 흐르네요 아주 넘쳐 그냥 흐르네요. 그럼 주워 담아야지. 아 그 정도의 CG는 안 돼요. 아 그거 안 돼요? 예, 예. 넘쳐 흐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꿀단지 채워준 몸베베분들한테 주원씨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저는 IMC의 네네. 그 노래. 아 진짜 집요하다. 진짜로 저는 IMC가 일단 선물 하나 드려요. 일단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일단 선물을 하나 드리고 알았어요. 형 진짜 작작해. 진짜 작작해. 후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요? 제가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아무거나. 진짜 비싼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비싼 거 아마 5만원이 제일 5만원 언더로 있거든요. 5만원 언더? 제일 밑에. 아 그러면 저 마음껏 쏘세요. 이거 할게요. 어떤 거? 나눠먹는 큐브 왓츠원. 아, 나눠먹는? 나눠먹는 큐브 왓츠원. 아 생일 케이크니까 네. 생일이니까 케이크로 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걸 누르면 돼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하고. 아 뭐야 안 눌러지네? 네네네. 네. 사진이네 이거? 사진이에요 사진. 거기서 이제 알아서 보내 거기 앞에 놓으시면 아. 알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노래를 하나 듣고 올 건데. 아니요. 어, 아니에요? 네네. 창균이 노래? 아니요. 어. 아, 선물 잘 고르셨고. 자, 꿀단지 다 채우고 선물도 나눠 드려봤는데요. 네. 어, 모처럼 주원 씨가 왔으니까 몬베분들 사연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주실래요? 연어베베님. 네. 네. 연어베베님입니다. 지난 주말 주원 생일을 마차. 마차. 아, 주원 생일을 마차. 어. 아, 생일 카페에 갔는데요. 몬베베들이 제작해준 특전 열심히 챙기느라 제 개인 카드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아이고야. 물론 주최자분이 찾아주시긴 했지만 굉장히 민망한 하루였습니다. 요즘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세 분도 뭔가 집중해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뭘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막. 창균이는 그런... 사실 지갑 한번 잃어버린 적 있고. 아, 그렇죠. 시카고? 네, 제가 갖다 버렸죠. 네, 시카고. 네, 커피 불어야 되는데 지갑을 넣어버려가지고.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네. 커피를 버린다 하면서 지갑을 버렸어요. 역시. 네. 너무 쿨해. 너무 쿨했죠. 어. 주원 씨는 뭐 그런 사연이 있나요? 저는 근데 사실 물건을 잘 안 잃어버려요. 아, 맞아요. 흔히 잘 안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저는 잃어버리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제가 항상 그 기억나는 곳에 항상 냅두고 그래요. 어, 되게 네. 좋은 습관입니다. 네. 캐리어도 저 되게 굉장히 콕 막 차곡차곡 잘 쌓거든요. 맞아요. 정리정돈 잘 하더라고요. 네네네. 속옷 따로, 양말 따로, 뭐 옷 따로. 맞아요. 향수 따로. 맞아요. 혹시 주원 씨 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노래 한 곡 더 알고 가실 거예요? 노래요? 네. 아니면은 사연 읽을까요? 상관없어요. 주원 씨, 아, 주원 씨 생일이니까 맞춰서 할게요. 시간이 모자랄까봐 선택하셔야 돼요. 네. 이게 빨리 해야 돼요. 저 네. 지금 10분밖에 없어서. 사연을 아. 사연으로 갈까요? 노래로 갈까요? 사연 자, 가야죠. 아, 사연 사연 또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자, 취준 햄찌님입니다. 어. 오늘 주원이 생일 카페 다니다가 몬베베가 몬베베 친구가 생겼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 몬스타엑스 덕분에 좋은 인연도 생기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허. 행복이 참 크면서도 작은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음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아주 큰 행복이 된 것 같아요. 세 분은 오늘 행복한 하루였나요? 어떤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오늘 제일 큰 행복?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오늘 노래 부를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진짜로 뭔가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만. 뭘요?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만해. 그만해. 부탁할게. 그만해. 그 창규 씨는 오늘 제일 큰 행복이 뭐였어요? 우리 둘의 행복은 그 노래 부른 게. 맞아. 제일 큰 행복인데. 아, 주원이 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근데 포장을 잘해주네. 포장을 잘해주네. 그래. 기현 씨는 오늘 뭐가 행복했어요? 노래 부르는 게 노래 부르는 게 행복했다니까. 아, 진 빠지네 벌써. 아, 야 벌써 이제 네. 끝나요? 네, 끝날 시간이에요. 아니 뭐 노래 두 곡 부르고 꿀단지 네. 채우고 네. 사연 읽고 끝나요? 진짜로 어떤 기분이냐면 그 우리 아이돌 분들 한 7분에서 9분들 오실 때 있죠. 네. 네. 그분을 다 맞이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주원 씨 한 명이 정말 진짜 에너제틱하다. 아, 즐겁잖아요. 슈퍼텐션 즐겁죠.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IMC. 네네. 재밌어요. 아, 오늘 아주 쿵짝이 잘 맞아들인 거 아니야? 오늘 그냥 거의 뭐 비트랍이지 뭐. 아, 좋아. 뭐 쿵짝쿵짝쿵짝쿵 가보는 거야 그냥. 쿵짝쿵짝. 아, 좋았어요. 오늘 아, 창균이 자꾸 저렇게 들면서 이렇게 은근히 또 복부 보여주고 이제. 아, 정말 진짜. 허니 씨도 한번 하세요. 뭘요? 복부 이렇게. 전 그런 거 안 해요. 핫바디 핫바디. 네, 핫바디. 어떠셨어요 오늘?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사실. 네. 그 좀 많이 좀 불러요. 지금 벌써 근데 주원 씨가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나 한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한 시간. 아 그렇구나. 어? 뭘 적고 계시는데요? 야 이게 지금 네. 우리 제작진 분들이 네. 많이 해주시네요. 지금 오늘 노래 이거 뭐 멤버십 이거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해야지. 하고 뒤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는 그래, 그래. 날릴까요? 아. 그럽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인증 절차가 있어요. 네. 시민 아이돌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가입을 시켜드리지는 않고요. 가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냥 가입시켜줘요. 안 돼요. 안 돼. 자, 멤버십 인증 사진 간단하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사진 찰칵. 아, 사진 찰칵. 이쪽인가요? 찰칵 어떻게 하면 돼? 이쪽이죠. 카메라 보고 이쪽 보고 가장 줄게. 예쁜 포즈로. 오케이. 하나, 자, 줄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아요. 아, 오늘따라 아버님을 닮았네.
안경 써가지고. 네, 안경이라 저 모자 때문에. 자, 저희가 가입 선물을 드릴게요. 네, 뭐 있어요? 일단 기현 씨가 드리고요. 이거. 나 그거 부럽더라. 자, 이제 고정 멘트 나갑니다. 이게 이거, 이제 우와. 여기 네이버 나우가 영리 활동을 하네요. 네, 비영리 단체여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이것 때문에 데뷔해서 여기 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 네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귀한 거니까 네, 잘 보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죠.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키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혜택이 있어요. 한번 직접 골라볼래? 아니면 저를 믿으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노래 제목 같은 게 써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꺼내 이게 뽑으면은 아니에요. 노래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얘기해 주세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오케이. 어떤 거? 어떤 거? 아, left. 이거?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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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까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놔 아 잠깐만 선생님 주세요. 뭔데? 자 조작하면 안 되니까. 자 정확하게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뭐요? 창의 노력이? 비슷해요. 어? IM에게 손 하나 말하기. Oh yeah, that's right. 야 오늘 이거 방송이 도와주네 이거. 오늘 방송이 따라주는구만. 저는 뭐 소원 뭐 있겠습니까? IMC가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장르를 좀 정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아 그냥 노래를 아예 그냥 골라주세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쉽지 않을 텐데. 그냥 해볼게요. 진짜? 네네. 뭐 하려고요? 술 좀 주세요. 아, 맨정신은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에이 맨정신은 잘하면서 왜 그래? 어제부터 연습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노래가 나올지 아... 궁금하네요. 오케이.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딱 네. 노래가 끝나면 바로 인사. 아. 아이고. 잠깐만요. 스테이시 분들. 자. 야, 이걸 또 창균이. 자, 갑니다. 제가 백보컬 해 드릴게요. 오케이. 어차피 할 운명이었어. 어차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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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exy girls, it's going down. Hey, time is running, boy. 그가 누구에게 또? I know what's up. 더는 못 기다려줘. 자율성이 없는 법. 솔직하게 좋은 걸. But you gotta know. 달콤하기만 해도 싫었어. Check it. 매력 좋은 거 착한 거는 나도 구분해. 순간 반짝할 거면 시작 또 왔는 걸 쏟아 내가 생각해도. Let's go, let's go. ASAP. 내 반쪽알이 완전 커피. 나와 똑같아 네 맘 자를. ASAP. 내 꽃다문 애들 꼴 많이 누나한테 빼놔줘. ASAP. 자 다시 1, 2, 3 ASAP. 우우. 내 앞에 내 앞에 나타나줘. No I'm not picky. 가끔 까탈스럽대. It's okay but I care. 못돼 못돼 아닌데 이해하게 될걸. 너만 나타나 yeah. So baby hurry 그렇지. up. I'm just waiting on. 달콤하기만 해도 싫었어. Check it. Come on. 그런지 진심인지 나도 구분해. Hey, yeah. 금방 타오른다면 쉽게 꺼지는 걸 써다 내가 생각해도. ASAP. 내 반쪽 안이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주. 꼭 닮은 듯 달콤하니 눈앞에 나타나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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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P. 자. 눈앞에 나타나줘. 실제로 어떤 느낌인 걸까. 좋아 좋아. A beautiful, a beautiful love. 번쩍 없는 걸.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데. ASAP.
어디 갔어? 허니야 의자 앉아 있어. 어떡하니? The Excel. Come on. 주원이 아 쌍엠 가야지. 오케이 원티로 간다. Hey. Excel 내 반쪽알이 완전 커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줄 Excel 꼭 닮은 애 내가 코마리 눈앞에 나타나줘. 꾹꾹이 Excel. 눈앞에 눈앞에 나타났죠. 끝났어요?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아, 어, 마무리해요? 네. 자 이렇게 심야 아이돌 오늘의 문은 이렇게 닫아보고요. 네. 아 신난다. 내일도 잊지 말고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있는 종료형 버튼 눌러서 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 와도 돼요? 네. 내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 손님 있어요. 네. 자 내일은 우리 AB6IX 분들과 함께합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네. 어, 심야 아이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재방이 이어지고요. 이야.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이 되고 언제요? 오후 5시.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 네. 그리고 뮤직 앱 바이브에서는 언제든지 재방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특별하게 우리 주원 씨와 I am 어. 그리고 우리 Sam Ok Sam Ok 네, Flower Cafe 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퇴근합니다. 네. 바이바이. 고마워요 제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오, what a lovely day. Sun shining through the rain. A little town with flowers and coffee. This is a lovely place. Close your eyes girl. Don't think anything. Feel it what you feel it right now. Listen what the winds talk to you. This place making laugh and smile. I hope you always be happy. So baby don't cry. Don't hurry you so worry. Worry to the river. Drinking coffee on this water. Shots takes like sugar. So baby just feel it better than ever. That's it. Unhappy don't 걱정은 여기 go. 너를 밝혀. Yeah man 그래 따스한 햇살이 너를 반기는 날. 내가 이 누나보다 훨씬 더 이쁘게 피어나. 난 너란 꽃에 물을 줘. 이 밝은 날의 조명 어서 불을 꺼. No sugar with americano. 그 약간의 쓴맛도 선선히 부는 바람에 부딪혀 따로. Hey girl 내 동생처럼 멋지게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쩔 내가 네게 할 말은 I love you babe. Oh what a lovely day. Sun shining through the rain. A little time with flowers and coffee. This is a lovely place. Yeah, yeah. 여기는 탁 트인 니 인터랙션. 여기에 부어지는 오늘 니 생각에 Deep. 사랑스러운 얼굴 꽃처럼 활짝 웃어줄 때 넌 가장 햇빛처럼 빛이 나. Hey girl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너지만 슬픈 표정을 지으면 I'm so sad. Stay with me 내 옆에 있어. 카페 테라스에 앉아 나랑 커피 마셔. 맛이 좀 쓰다면 너 어시러 blow up 시선. 너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girl. Oh what a lovely day. Oh what a lovely day. The sun shining through the rain. Sunshine through the rain. A little time with flowers and coffee. Hey. This is a lovely place. Hey girl, 하여튼 널 향해 비추네. 내 품에 끌어안아주고 싶어 everyday. Everyday baby yes I'm gonna pray. Smiley face looking good so just stay. Hey girl, 빛이 널 향해 비출 때 너가 제일 이쁘다 생각을 매일 해. Everything's for you, all for you. Oh, what a lovely day. Oh, what a lovely day. The sun shining through the rain. Sun shining through the rain. A little town with flowers and coffee. This is a lovely place. 커피 할까요? 같이 커피 할까요? Woo! Bye bye! 안녕!